안녕하세요, 여러분. 리나입니다. 오늘 오랜만에 시부모님 오신 날이라서 제가 오늘 맛있는 거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여기 좋을래? 여기 좋을래? 앉아봐. 우리 진지하게 좀 얘기해보자. 갑자기? 난 뭐 잘못했나? 박스 어디 갔어? 무슨 박스? 아니 내가 봤어. 오빠 박스, 키운 박스. 아, 그거 우리 셋째 샀잖아. 그거 해가지고 차에 뭐좀 필요한 거 그거. 가져와. 가져와. 뭔 진짜. 했어? 보여줘. 이게 뭔데? 뭔데 이거? 얘 귀여운데 이거는 그때 우리 친구랑 여행 갈때 커플도 많이 없었잖아 우리. 그래가지고 이제 뭐 커플도 같은 걸좀더 만들 수 있게 그런 거 트레이 같은 거 그냥 차에 붙이는 거야 그냥. 얼마 안 해도 되게 얼마나 있는데? 얼마야? 15,000원? 이거 뭔데? 이거는 우리 이게 전기차라서 스티커 같은 거 되게 많이 붙어요. 왜? 필요한 거 샀어. 왜 그래? 필요한 거야 이거? 필요하지? 확실해? 야, 우리 차 지금 새차 사가지고 5,000원밖에 안 해, 5,000원. 우리 이번 주 계속 택배 오는 거야. 택배 해주는 아저씨 이제 너무 피곤해. 우리 주소 다 외웠어. 여보, 이거 근데 얼마 안 해, 진짜 이거. 5,000원 플러스 15,000원 플러스 2만 원 플러스 뭐 2만 원인데? 등등등. 아니 요즘에 엄청 많이 샀잖아. 엄청 많이 계속 택배가 오는 거야. 근데 그것도 그냥 아니고 잘한 건 택배 여보, 원래 차를 물건이야. 사면 아니 차 쓰면 그냥 그치 아니야? 우리 지금 빚두 개야. 어? 대출 뭔지 알아? 아주 무거운 거야. 우리 지금 아파트 대출도 있고 이제 자 대출도 생겼잖아. 근데 애들도 생기면 어떻게 할래? 오빠가 집에서 그냥 사라질 거야. 회사에서 잘 거야. 그러면 차에 좀 편하게 꾸미기 위해서 뭐 이것저것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? 아니 오빠, 우리 차산 이유는 자박하려고 했지. 이거 필요 없잖아, 자박하면. 생각해봐봐. 우리 차도 중요한데 우리 평소에 짐이 많고 장난 아니야. 왜 웃어? 웃기냐? 너왜 이렇게 화내도 귀엽지? 텐트, 매트리스, 냉장고, 뭐 등등등. 아, 그거는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, 매트 같은 거는 이해가 되는데. 이거는 뭐야? 5,000원, 15,000원, 이렇게 100만 원까지. 아, 100만 다 원까지. 모았어? 아니, 다 모아서. 다 모아 100만 원안 돼? 다 뭐? 모아서 100만 원 될 거잖아. 아니, 아니, 안 돼. 근데 원래 차살때이 정도까지는 생각을 했어, 내가. 나는 생각 안 했어. 나안 물어보고 사는 거야. 내가 얘기 안 했었나? 얘기 안 했어, 네가. 이거는 없으면 내가 자발 못 하는 거야. 여보, 살 수도 없고 이제. 이거.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. 얼마나 중요해? 왜냐면 여기에 있어야지 뭐 붙이고 해야지 우리가 이제 뭐 할인이나 받을 수 있고. 오빠, 여기는 내 얼굴 붙여. 내 화가 나는 얼굴. 내가 일부러 사진 찍어줄게. 화가 나는 얼굴 이렇게 크게 붙이고 한사 차탈 때마다 봐. 어? 나도 솔직히 사고 싶은 거 엄청 많고 근데 참고 있어. 왜 참아? 그럼 얘기해야지, 오빠한테. 오늘 뭐 쇼핑하러 삐뚤기 갈까? 있으니까 우리 그래서 참고 있는 거야. 근데 이거 진짜 커피 하나 값밖에 안 돼. 오빠 오늘 커피 한번 먹을게. 그러면 되잖아. 나 어떻게 살아?
근데 진짜 여보 봐봐. 다 샀어 이제. 더 살 거 없어. 다 샀어. 끝이야 이제. 물론 지금 올 게 몇 개 더 있긴 한데. 어머야. 아니 그냥 진짜 큰 거 아니야. 작은 것들 그냥 뭐. 나 이거 먹고 살아야 돼. 이 플라스틱이 그렇게 소중해? 내 인생도 소중한 거야? 아니면 이것도 소중한 거야? 당연히 나 리나 없으면 못 살지. 오빠 지금 도박 중독자 같다. 나 이미 자고 예뻐서 끝이야. 자 사면 끝이 아니야? 그건... 자 샀어. 와 대박 이뻐 끝! 리나가 너 아직 좀 꾸미고 좀 이쁘면 좋겠다 이렇게 좀 먹고 잡아팔려고 딱 필요한 거. 리나 얘기했잖아 방금 차도 비싸고 그럼 차를 좀 깨끗하게 좀 이쁘게 타며 타야지 그 가치가 있을 거잖아. 차 타기 전에 샤워 한번 하고 차 옆에 그냥 신발 벗고 그렇게 들어가. 어, 근데 진짜 얘가 마지막에 왔는 거면 좀 했는 거 보면 이제 끝. 진짜 더웠어 충분해. 그러면 그거 다 벗고 나서 그거 다 모아서 차에서 자, 오케이? 리나, 아 좀. 아 여보, 리나. 아 모른다 몰라, 진짜. 자, 오빠 이제, 이렇게 이제 하니까. 리나, 봐봐, 오빠 이제 살 거 다 샀어 이제. 리나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이제 리나 다 사. 괜찮아. 안 살 거야. 내가 똑똑하니까, 어? 나. 이렇게 산적 없잖아 리나랑 이렇게 살면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산 그러니까 산 적이 없었어 갑자기 한 번으로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13년 만에 한 번이나 야 한 번 봐줘라 아니 내가 좀 쓸 수도 있지 내가 커피 안 먹으면 될 거 아이가 이랬다 커피 안 먹으면 되잖아 대신에 이런 거는 이렇게 이쁘게 해놓고 편하게 해놓으면 리나랑 같이 즐기는 거야 같이 하는 거야 알았어 오케이